노춘자, 김혜호, 김홍기, 이화정, 눈꽃마녀, 박비주, 순화당, 임덕영, 한시연, 한울, 해송, 성신황후. 12명의 엑소시스트와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짙은 어둠이 내린 밤, 어둠 한가운데 우두커니 선 한 여자. 어찌할 줄은 모르겠어. 방금 밥 먹었는데 아우 막 미치겠어요. 막 가려고. 그녀는 알 수 없는 고통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급기야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데. 아, 죽고 싶어. 과연 그녀가 고통을 호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귀신들이 너무 많아요. 자신의 주변에 귀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녀. 그녀의 고통 또한 계속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갈수록 심해지는 그녀의 이상 증세. 대체 그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제 32화 지독한 훌륭의 속박. 무병에 시달리거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이 번지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신내림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신내림을 받은 후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오히려 신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난 과거를 후회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새벽까지 계속된 그녀의 배회. 그녀는 여전히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지는 그녀의 고통. 이미 온몸으로 퍼져버린 듯했다. 뭐가 이렇게 두려우세요? 누가 막 잡으러 오는 것 같아. 누가 팍 뛰놓을 것 같아. 막 잡으러 오는 것 같은 느낌이야. 이거 조금만 있다 올게. 극심한 공포를 느끼던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대체 그녀가 느낀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일까? 그녀는 좀처럼 주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못했다. 급기야 가슴을 내리치며 또 다른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하는 그녀. 얼굴에 있던 게 막 가슴으로 막 내려가는 것 같아.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그녀. 그녀는 공포로 얼룩졌던 배회를 끝내려는 듯 자신의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마침내 도착한 그녀의 보금자리. 그녀의 동생은 고통에 시달리는 그녀의 모습에 당황한 기색이었다. 동아리 좀 두드려줘. 동생의 도움으로 자신의 증상을 진정시키려는 그녀. 누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애써보지만 동생의 마음과 달리 그녀의 고통은 커질 뿐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왜 이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일까? 그녀의 동생은 고통스러워하는 누나의 모습에 긴장을 놓지 못했다. 저는 또 한 신 올 때 그래 하던 바로 그때 또 다른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그녀의 행동. 다양한 모습으로
그녀를 괴롭히는 존재의 실체는 무엇일까?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는데 원인 모를 고통 앞에 그녀의 노력은 소용없는 듯했다. 고통에 시달린 누나의 모습에 동생은 차마 그 곁을 떠나지 못했다. 그녀는 언제부터 이런 고통에 시달린 것일까? 내가 사실은 8살 때부터 왔었는데요. 근데 내가 이제 막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내 자신만 이제 아무인데도 말하고 싶지가 않았고 동생이 이제 갑자기 잡신이 붙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미쳐갖고 돌아다니고 막 뛰다니고 뭐 염줄을 씹어 돌리고 이제 그 법사인데 가서 얘기를 하니까는 신을 안 받아 내가 신을 안 받아서 그렇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받았죠. 그 신 받고 난 동생은 괜찮아졌어요? 아니요. 이제 나는 신 받았는데도 솔직히 이제 생활고에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신 받았는데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법당을 조그맣게 차렸죠. 그 이제 힘드니까 크게는 못 차리고 조그맣게 차렸는데 도망 나오는 바람에 그대로 두고 나왔어. 고통이 잦아들자 또 다른 행동을 하는 그녀. 그녀는 자신의 배를 쉴 틈 없이 문지르기 시작했다. 옥전에처럼 걸었네요. 혹시 그녀의 극심한 고통이 다시 시작되는 것일까? 고통이 시작된 자신의 배를 진정시키려는 그녀. 한 번씩 이렇게 아파요. 배에서 느껴지는 고통도 영적 존재의 영향인 것일까? 돌연 냉장고로 향한 그녀. 냉장고 속에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는데 그녀는 조금 전 느꼈던 고통은 잊은 듯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이해하기 힘든 그녀의 돌발 행동. 그녀의 이런 모습도 영적 존재로 인한 것일까? 불도 켜지 않은 채 무언가를 찾는 그녀. 그녀의 손에는 또 다른 과자가 들려 있었다. 조금 전의 고통은 모두 잊어버리기라도 한 것일까? 그녀는 또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그녀의 이상행동.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 그녀를 향해 장난을 걸고 있는 것일까? 과연 그녀를 지배하는 존재의 실체는 무엇일까? 길었던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밝았다. 힘겨운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려는 그녀는 또다시 냉장고로 향했다. 혹시 그녀의 증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일까? 참다 이야기고요. 그녀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 먹어본 약이 없을 정도라고 했다. 효과가 있으면 계속 먹겠죠. 근데 효과도 없고 살만 찌고. 원인도 해결 방안도 알 수 없는 고통은 그녀를 무력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외면하고 싶어 했다. 온몸에서 느껴지는 고통에 하루의 대부분을 누운 채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 그녀. 고통이 심해진 후 평범했던 그녀의 일상은 그대로 멈춰버리고 말았다. 그녀의 고통은 얼마나 방치됐던 것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이 돼서야 마주하게 된 두 사람. 아들은 지난밤 어머니의 행동을 알고 있을까?
그녀와 아들 사이에 어색함이 감도는데 아들은 어머니의 고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드님을 봤을 때도 어머니가 귀신적으로 이런 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쪽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는 건데요. 다른 사람들은 이랬을 때 문제가 되게 심각해 보였고 네, 근데 저희 엄마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문제가 심각해 보이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이 딸은 저희 출연자에 비해서는 좀 약해 보이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래서 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아들 앞에서는 그저 인자한 어머니였던 그녀. 어머니라는 이름 아래 그녀는 긴 시간 계속된 고통에 홀로 맞설 수밖에 없었다. 서운하진 않아. 내가 미안죠. 어려. 미안해서 내가 피하는 거죠. 애하고 같이 있으면 좋은데 내가 이제 내 주체를 못하니까 자고 일어나면은 내가 그 짓을 해놨더라. 막 먹고 막 배가 뻥뻥할 정도로 막 먹고 막 그랬더라고. 그걸 쳐다보면 이해를 못해요. 저도 그래서 애하고 같이 못 있어요. 제가 힘들어요. 짐까지 싼 채 집을 떠나 자신의 가게로 온 그녀. 자신의 이상 행동 때문에 그녀는 혼자 있을 곳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게 한쪽에 마련된 그녀의 방. 그러나 그곳은 습기 때문에 그녀가 지내기에는 적절치 않은 듯 보였다. 그냥 자제분들하고 지내시면 안 돼요? 네? 자제분들하고 그냥 같이 지내시면 안 돼요? 애들 아픈 거 보여주기 싫어요. 같이 있으면 애들이 힘들어요. 주변을 정리하며 힘들었는지 휴식을 취하려 하는데 그 순간 그녀의 이상 증세가 또다시 시작됐다. 집을 떠나서도 계속되는 그녀의 고통. 그녀는 자신을 옥죄는 고통에서 한시도 벗어나보지 못했다. 답답하고 뭐가 이 안에 들은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과연 어떤 존재가 그녀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 것일까? 바로 그때 또다시 그녀에게 엄습해온 강렬한 고통. 결국 그녀는 고통을 이기지 못한 채 쓰러지고 마는데 과연 그녀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신내림을 받은 후 자신의 삶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한 그녀는 스스로를 놓아버리려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증상은 신내림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걸까요? 그녀는 신의 제자가 될 제목이 정말 맞았던 걸까요? 제작진은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정 엑소시스트를 투입했습니다. 악한 영들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카리스마 이화정 엑소시스트, 그가 나섰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그녀를 직접 만난 이화정 엑소시스트.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본인이 여태까지 지금 살아온 게 참 기구 말장에 본인 죄가 많아요. 제가 누구를 원망하면 안 돼. 그치? 이 집안에 이렇게 누가 하다 간 사람이 누구야? 나처럼 신을 받고 간 사람이 누구야? 집안에. 정조 할아버지의 형제. 동생. 네. 그쪽이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신이 왔는데도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옆집 할머니가 이제 잡신을 받아가지고 깨우 조그만한 이 이제 그 처리 놓고 선앙당에 항상 기도를 하고. 그
그 할머니가 크게 못했죠. 네네. 응, 숨은 대신이야. 네. 숨은 대신이고 네. 남자가 하나가 들어와 이렇게 매 맞아서 갔는지. 그 저 큰아버지는 똥을 맞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똥? 그렇게 살다가 한 사람이 있어. 이 집안에 남자가. 그 사람이 혼이 돼서 네. 원이 된 거야. 거기서 또 지금 엄마가 들어오고 어? 감겨 네. 있고 또 여기 이제 태아령. 본인 태아령 아기 피부정이 무척 많아요. 삼신부정이 본인이 우리가 진짜 큰 중재야 중재 네. 한 번도 아니고 저도 죄라고 생각해요. 걔를 두분했어요. 첫 남편은 지병으로 3년 700원 7개월을 솔직히 결혼해가 살았고 3년을 병간호 해가지고 걔를 병간호 하면서 결국은 죽었죠. 첫 번째 남편에서 자연유산 된 거. 두 번째 남편에서는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뭐 애 낳고 나서 3개월도 안 돼서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산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안 돼서 또 임신이 돼가지고 또 유산시킨 거예요. 정말 죄송하죠. 제가 그 상상도 못한 일이잖아요. 저도 그때는 너무 어려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같았으면 아마 내가 나가 그냥 키웠겠죠. 밥을 네. 먹을 때는 폭식을 할 것이고 안 먹을 때는 또 입에도 안 될 거야. 네. 응? 자꾸로 작은 것처럼 아주 네. 비린내 나고 맞기도 싫고 어쩔 때는 막 토하고 구역질 나고 막 그럴 거예요. 네. 걔가 막 남산같이 부르다가 또 들어갔다가 네. 이게 지금 이 부정이 껴고 네. 이 약을 먹고 간 객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거를 다 빼야 돼. 관찰 카메라 도중 배에 문제가 있음을 느꼈던 그녀. 그뿐만 아니라 본인도 제어하지 못하는 증상 때문에 고통을 호소했었는데 그녀를 이러한 고통에 빠뜨린 영가의 정체는 무엇일까? 약을 먹고 가신 분은 큰아버지가 영혼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 큰엄마가 농약 먹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엄마가 구역질이 나올 거야. 그런데다가 본인이 지금 신발전이 있어. 젊었을 때 신을 모셨잖아요. 네네. 모시고 나서 신을 태송을 했습니까? 그냥 어떻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그 신방을 해놓은 거를 그러면 누가 저기 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도망을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그건 누가 치웠는지도 누가 몰라요? 누가 치웠는지도 모르죠. 농성 부신의 집안이 신이야. 누가 하나 더 나와도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다 식구대로 건드는 거야. 아들 둘이죠. 응? 네. 응? 아들들도 편치 않아. 엄마가 이렇게 가면.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내가 내 벌전은 내 손에서 끝내야지. 그렇죠. 저 동생도 신은 가물이는 있지만 분리신은 못돼. 동생은 누나가 총대를 맨 거는 정말 잘 맸는데 본인이 신을 갖고 장난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신한테 해야 될 도리를 못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중재는 본인은 한순간이지만 제가 죄라고 생각해요. 그 벌전은 오늘 막다 풀어야 돼요. 정말 잠만 잘 자도 저 소원이겠어요.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이 무당하고 본인하고 한 마음이 돼야 돼. 이게 한 마음이 안 되면 안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마 좀 도와준다든가 엄마가 또 나아야지 우리 아들도 편하니까, 그치? 네.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해보자. 네. 할머니가 조상에서 숨은 대신으로 이렇게 크게 못 불렸어. 이제 신을 받기 전에 많은 부정이 있었어. 비린내가 나. 피부정도 많고. 그래서 본인이 신을 받았던 몸주잖아. 어찌됐든 자기가 안 하고 도망나서 수십 년이 이제 지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잡기, 허주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제껴놓고 나서 한번 쟤를 한번 잡혀볼 거야. 본인 입으로 본인이 토해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좋아지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잠시 후 신의 벌전을 풀어내기 위해 시작된 퇴마 솔루션. 빙의력의 기운을 떨쳐내기 위한 엑소시스트의 고군 본투. 불쌍하기가 끝이 없다. 그리고 그녀를 떠나지 못한 영가들의 피치 못할 사연까지 긴박했던 솔루션 현장이
지금 공개됩니다. 이제는 길었던 영적 고통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터. 자신의 지난 과오와 빙의령의 기운으로 힘겨운 인생을 살아온 그녀를 위해 이화정 엑소시스트는 남다른 각오로 솔루션을 준비했다고 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기에 더욱 고통스럽고 외로웠다는 그녀. 그런 그녀의 곁을 이번에는 가족들이 함께했다. 성공적인 솔루션을 위해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하는 이화정 엑소시스트.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퇴마 솔루션의 첫 번째 의식을 시작할 차례다. 과연 엑소시스트가 준비한 의식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할머니가 수분 대신이 감겨 있으니까 하얀 옷을 입었을 때는 우리가 만신말명했던 할머니 옷인데 수분 대신이야. 근데 이 사례자한테 사주를 넣어서 직접 제작을 한 거예요. 잡기를 허주를 빼려고 우리가 입혔죠. 집세는 그 밑에 우리가 까는 거는 이제 부적. 부정을 가시기 위해서 내가 깔은 거예요. 집세를 입에 물은 거는 내가 입이 10개라도 1000개라도 말을 못한다 해서 물린 거고, 이 신벌전에 본인이 그동안 너무 조상에서도 감겼고, 그리고 원한이 많은 객들이 조상들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이제 오늘 뭐 강압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리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래야지 더 마무리가 배가 깨끗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화정 엑소시스트의 의식으로 문을 연 퇴마 솔루션. 긴장감 속에 시작된 그의 의식에 그녀와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이 모였다. 의식에 집중하던 이화정 엑소시스트. 그는 돌연 그녀를 향해 분노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결심하다. 아주 신을 알기로 우습게 알고 네가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냐냐. 결심하기가 그지없어. 오는 모두 다 답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손을 위해서 용서를 하고. 그럼요, 오죠. 오늘 내가 신벌전 벗어놓고 내가 부절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퇴마의식. 신의 기운이 있는 동생도 그녀의 곁에 자리했다. 퇴마를 위해서는 그녀 안에 있는 존재들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터. 이화정 엑소시스트는 영가들의 기운에 잠식된 그녀의 몸을 정화시키며 영가들을 강하게 자극했다. 엑소시스트의 강력한 의식에 가족들은 걱정이 앞서는데 과연 엑소시스트의 의식 앞에 어떤 영가가 모습을 드러낼까? 바로 그때 이상 증세를 보이는 이화정 엑소시스트와 그녀. 대체 영가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강력한 기운을 발산하는 것일까? 자, 나와. 누구야? 남자 하나. 영숙이 몸에서 이렇게 있을 거야? 있을 거야? 매맞아 간 사람. 누구야? 누구야? 나가야 돼, 이 사람. 빼야 돼. 큰아버지는 어릴 때 친구가 이제 탁 오가지고 등을 탁 때리면서 이제 니는 왜 공부만 하냐, 같이 놀자 이랬던가 봐요. 근데 그때 이 등이 탁 부러졌나 봐요. 그게 병원에도 못 가고 그 뭐 이게 이제 안에서 골마가지고 결국 돌아가신다 하더라고요. 자, 자, 또 한 분 더 있어요. 자, 말며 여자, 여자 말며 약 먹고 갔어? 할머니야, 큰엄마냐? 큰엄마. 그래. 약을 먹고 가신 분은 큰아버지가 영혼계로냈거든요. 근데 그 큰엄마가 먹약 먹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엄마가 기억질이 나올 거야.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어?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엑소시스트의 의식에 고통을 호소하는 영적 존재. 뱉어. 과연 그녀는 큰아버지 내외 영가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강력한 퇴마의식 앞에 떠나간 큰아버지 내외의 영가. 할머니, 할머니, 오늘 영숙이 살릴 거야 안 살릴 거야? 어떤 대신이야? 응? 어? 누구야? 나가.
기침 가래 천식으로 간 사람 누구야? 아, 할머니. 어? 할머니. 할머니. 에. 오늘 에. 영숙이가 몸이 많이 아파. 어? 알죠? 그럼 오늘 나와야 돼. 영숙이 살리자고 오셨지? 어? 신령님을 조롱하고 오늘 도로 닦았으면 제대로 들어야지. 엑소시스트는 대신의 기운으로 온 친척 할머니 영가를 보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영가는 그녀에게서 떠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왜 안 나가시는 거야? 이대로 살 거야. 이대로 살 거야. 자, 쳐요. 친척 할머니 영가를 보내려는 그녀. 그러나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데 테마에 응하지 않은 영가로 인해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이화정 엑소시스트. 그는 부채와 방울을 그녀의 손에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는 나쁜 기운을 막고 음기를 쫓는다는 경련주사까지 직접 발라주는데 엑소시스트의 손길이 떨어지자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그녀. 그 모습에 이화정 엑소시스트는 의식을 중단시켰다. 누가 이렇게 오셔서 방울 부채를 흔드시는 거야? 응? 누가 오셨어? 허니라도 오셨네. 넋이라도 오셨나. 초가 상간 집을 짓고 넋이라도 오셨으면 불쌍하기가 극지 없다. 어서 가자, 어서 가자, 가자, 가자. 서러운 눈물을 흘리던 영적 존재는 장단이 시작되자 또다시 반응을 보이는데 의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그녀의 모습. 그녀는 어느덧 커진 몸짓으로 힘차게 뛰며 의식에 몰입하고 있었다. 자, 자 누가 오셨으면 얘기를 해봐요. 누가 오셔서 이렇게 흔들어? 응? 할머니 하나가 이렇게 손주를 죽이려고 오는 작정을 했구나. 응? 할머니가 이 대신 할머니가 숨은 대신이 한이 돼서 이렇게 영숙이 배에 아주 딸이를 들고 오늘 이렇게 영숙이가 오늘 귀신병에 걸렸으니까 어느 날에 귀신밥을 먹고 어떻게 할 거야? 영숙이 죽이는 것밖에 없는데 죽일 거야? 죽일 거야? 그래 그러면 영숙이 죽이면은 할머니는 그럼 누가 극락세계 보내죠? 할머니 이렇게 좋은 데를 천도시켜달라고 영숙이를 살려줘야지. 죽일 거라며 안 죽여? 그러면 오늘 갈 거야 할머니? 응? 가야죠. 가야죠. 네. 오늘 이 할머니 잘 갑시다. 알았죠? 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다 오늘 가야 돼. 응? 알았죠? 자, 갑시다. 얼순아. 다시 떠나겠다는 의지를 밝힌 친척 할머니 영가. 과연 이번에는 약속대로 그녀에게서 떠나가게 될까? 의식이 한창이던 그때 엑소시스트는 가래자에게 대신 할머니의 의대를 입히는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할머니가 콱 불리고 갔으면 모르는데 그러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꾸 숨은 대신인데 본인은 그분을 신령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방어 부채를 쥐어줘봤죠. 의대까지 갇혀있고 힘차게 뛰는 친척 할머니의 영감. 그 모습을 이화정 엑소시스트는 계속 주시했다. 할머니가 이렇게 노니까 너무 좋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불려야지. 영숙이 불려야지. 무당 만들까? 무당은 안 만들어. 어이야 그래. 그러면 이 할머니가 또 데려갈 사람이 있어. 오늘 이제 남자 할아버지 데리고 와야 돼. 이 할아버지 데리고 갈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오늘 내가 다리 수술을 했어. 이렇게 한이 됐어. 한이 됐어. 이렇게 오가지고 내가 영숙이를 골탕을 먹였어. 그래 골탕을 먹였어. 아프게 하고 막 시도 때대 없이 막 다리 꼼짝도 못하게. 맞아. 나는 작은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옷 줘요. 작은 할아버지 빨리.
관찰 카메라 도중 포착된 그녀의 다리 통증. 그 고통은 작은 할아버지 영가 때문이었던 것일까? 아, 작은 할아버지는 진짜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어쩌다가 이제 침을 맞았는데 침을 잘못 맞아갖고 이 수죽을 아예 못 썼어요. 그래서 항상 방에만 들어앉아 있고 가족분들이 챙기지를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항상 방에서 그렇게 계셨어요. 가진 고통을 가지고 누가 이렇게 오셔서 또 작은 할아버지 영가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살려주세요. 내가 내가 영숙이가 신을 받으면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래 맞아요. 무시해갖고 맞아. 내가 그렇게 아프게 하고 때를 상하게 하고 맞아. 난리를 치도 무심하게 놔뒀어. 이렇게 영숙이를 죽일 수는 없잖아. 모수병에 걸렸어. 신의로는 조금 더뎌. 사업으로, 그러면 상업으로 할아버지 이렇게 깔끔하게 모셔줄까? 안 아프지? 싹 닦아갈게. 싹 닦아갈 거야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또 데려갈 사람 오늘 다 데리고 와야 돼. 알았지? 장단이 시작되자 작은 할아버지 영가는 그녀에게서 떠나가는데 그 순간 무언가를 감지한 엑소시스트. 누가 왔어? 누가 오셨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오셨네. 이 자식아. 내 새끼야. 이렇게. 딸의 몸을 통해 이루어진 부자의 만남. 서로의 온기를 느끼자 부자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데 그리웠던 손자까지 마주하게 된 아버지 영가. 아들도 어머니의 몸을 통해 만나게 된 할아버지 영가를 다독여 주었다. 아빠가 아버지가 말도 못하고 다 풀어야 돼. 아버지 영가와 그녀의 동생은 그동안 참았던 그리움이 터진 듯했다. 이 몸에서 다 오는 잡신들 다 빼줘야 돼, 아버지. 아버지, 오늘 다 토해내야 돼. 아이고, 있는 거 다 토해내야 돼. 토요! 짧았던 만남을 뒤로 하고 이제는 떠나가야 하는 아버지 영가. 과연 아버지 영가는 무사히 떠나갈 수 있을까? 그녀의 동생은 아버지 영가의 마지막 모습을 차마 지켜보지 못하는데 다만 한만았던 이승을 떠나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그는 진심을 다해 기도했다. 자, 아버지, 오늘 영숙이 몸에서 잡기들이나 영상들이랑 다 빼야 돼. 영숙이가 애기들한테 이렇게 많이 감겼으니까 이게 애기들까지 아버지가 다 데리고 와. 내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아버지가? 내가. 내가. 영숙인데 죄를 짓게 만들었어. 그랬어 아버지가. 그러면 오늘 한판 더 놀고 오늘 그렇게 영숙이에서 몸에서 이제 다 분리해서 빠져나갑시다. 알았죠? 자 갑시다. 준아. 뒤늦게 떠나갈 것을 약속하는 아버지 영가. 딸의 몸에 머물면서 아버지 영가가 풀고 싶었던 한은 무엇이었을까? 아버지도 뭐 심장마비라 하는데 남은 초상집에 갔다가 오가지고 3일 만에 돌아가셨는가 하여튼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지병이 없으셨는데요? 네. 42살인가 3살인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무속인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저 노종에 가셨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입고 싶은 거로 옷을 하나를 싹 어떤 거를 입고 싶은 거 있으면 입고 나는 이것도 입고 한번 놀아보고 싶다 하면 한번 보셔 어떤 거를 입을 건지. 엑소시스트의 제안에 선녀의 옷을 선택한 그녀. 선녀 그래 신을 안 만들 건지 오늘 한번 잘 놀아서 선녀가 이제 신 테스트가 시작되자 가족들은 그녀의 움직임에 시선을 떼지 못했다. 바로 그때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이화정 엑소시스트. 그는 동자의 옷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남자의 옷을 든 채 다시 의식을 이어가는 그녀. 엑소시스트는 왜 그녀에게 동자의 옷을 들게 한 것일까? 아우, 이쁘네. 무당하면 딱 되겠다. 안 해요. 어? 안 할 거야?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엄마 아프게 네.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건 저희 선녀도 선녀지만 이 누군지 네. 알지? 동자야. 어, 동자야. 그래, 우리 영숙이 동자. 네. 영숙이 애기. 네. 삼신부정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애기 이렇게 합숙받아서 동자들이 몸순 안 아프자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네. 많이 빠졌어. 많이 빠졌죠? 네. 어. 이제 몸 개안해? 네. 개안해? 네. 어. 좋아요. 좋아? 네. 다 뛴다고 신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례자는 신의 벌전으로 아마 신령님이 말문을 안 주실 거라고 봐요. 저 벌전을 오늘 구수를 이걸로 모든 게 다 풀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차후에 계속 차후 관리가 들어가면서 또 심기적으로 많이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좀 좋은 거 또 약도 좀 먹어가면서 오늘은 이제 급한 이제 허주 잡기 이런 거를 대체적으로 많이 빼냈으니까 앞으로 차후에 계속 벌전을 풀어야죠. 신 테스트까지 마친 후 그녀와 가족들에게 신의 뜻을 전하려는 이화정 엑소시스트. 과연 신은 엑소시스트를 통해 어떤 말을 전하려는 것일까? 내 기운은 모두 무시 안 딴 기주야. 내 기주가 신령님을 모셔놓고 그동안에 오는 거 온갖 풍파를 다 겪고 그래도 빌든 할머니 조상은 어디로 가더니 너한테 오지? 오늘 모두 그 할머니 대접 자리야 쓰겄다. 신의 뜻을 전한 후 진행된 이화정 엑소시스트의 또 다른 의식. 그는 사례자의 퇴마의식이 잘 되었는지 작두의식을 통해 그 기운을 확인했다. 뒤이어 그녀와 가족들에게 남아있는 부정을 걷어내기 시작하는데 보는 이들마저 긴장하게 만드는 이화정 엑소시스트의 의식. 과연 솔루션은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 사례자의 치유를 위해 자신의 힘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이화정 엑소시스트. 길었던 퇴마 솔루션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너냐 모두 작두별상의 작두신작이고 작두장구 아니시야. 오늘 신의 바람 재워달라는 정성 같지만은 오늘 신벌점 무척이나 많다. 오냐. 성공적인 솔루션을 바라며 작두대로 향하는 그녀. 작두별상 작두신장에서 영정한 것도 많고 부정한 것도 많고 오늘 살려달라고 왔다마는 오늘 모두 신령님 안전에 벌점 풀어서 네. 오늘 모두 다 귀신병을 오늘날로 물려줄게. 네. 어? 네. 지금까지 살아오려고 무척이나 했었지. 뭐냐 너 오늘 모두 너희 산산에 오늘 벌전이 무척이나 많아. 응? 누이하고 우는 굽는 잘해. 알았어? 그래야지 네가 몸이 개안한다 야. 오늘 우리 자손아 너희 집의 가장은 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 이정성 들여놓고 할머니가 오늘 모두 다 도와는 준다마는 우리 자손도 오늘 모두 신감을 베껴줄게. 받아! 가족들을 향한 신의 뜻을 전한 엑소시스트의 작두의식. 그는 그녀와 가족들의 안녕을 빌어주며 작두의식을 마무리 지었다. 퇴마 솔루션을 마무리하기 전 남아있는 부정한 기운을 쫓으려는 이화정 엑소시스트. 의식을 마친 무구의 방향은 솔루션이 무사히 끝났음을 알려주었다. 퇴마 솔루션의 막을 내릴 시간은 다가오고 엑소시스트는 그녀와 가족들이 더는 부정한 기운에 휘둘리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제 사례자에게 머물렀던 영가들의 천도의식을 끝으로 퇴마솔루션의 모든 의식은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내가 잡아줄 테니까 할아버지한테 빌어서 좋은 직장 그거 빨리 이제 회전시켜야지, 알았지? 네. 응, 그래. 오늘 우리 아들은 네. 엄마 이제 잘 보살펴야 돼, 알았지? 학교 잘 다녀서 이제, 알았지? 엄마가 잘 빌면 이제 좋은 섹시도 만나고 이제, 응, 그럴 거야, 이제 조금. 화이팅 해. 화이팅 해야죠. 해야죠. 응, 알았지? 가서 콱! 옳지! 마지막으로 바가지를 부수며 부정을 털어내는 그녀. 어렵게 되찾은 그녀의 미소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그녀의 일상에 기쁜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해본다. 신내림 후 고통에 시달렸다는 그녀의 소원은 단 한 가지, 바로 평범하게 사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그녀는 엑소시스트의 솔루션을 통해 이룰 수 없는 꿈이었다고 생각했던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솔루션이 끝나고 며칠 뒤. 아유,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잤어? 네. 어? 네. 어떻게 잘 잤어? 여기 앉아. 네. 어? 솔루션 후 그녀의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어떠셨어요? 거기 끝나고 나서. 너무 좋았어요. 몸도 개운하고 막 몸이 막 그 뭐라는지 완전히 쓰러질 것 같이 아팠는데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다리도 이 고름 들은 것처럼 아팠는데 그것도 안 아프고, 그리고 밤에 막 먹었는데 이제 밤에 안 먹었어요. 이렇게 규칙적이게 이렇게 저 해야 되고 이제 운동 같은 거 많이 하고 어? 침울하고 옛날에 안 좋았던 기억들은 다 잊어야 돼. 내가 한번 기도도 할 겸 해서 내가 진해까지 내가 갈 테니까 둘러볼게요. 이거는 내가 부적을 내렸으니까 앞기, 잡기, 액 이런 거 다 소멸해달라고 내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소중하게 소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누구다 오늘 모두 신당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간 그녀를 위해 안녕을 빌어주는 이화정 엑소시스트. 그녀도 예를 갖추며 어렵게 되찾은 일상에 감사함을 전했다. 이제 안 아프고 열심히 이제 일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죠. 누나가 동생 잘 챙기고. 네. 알았죠? 네. 자주 한 번씩 와요. 이제 네. 보고 살자고. 알았죠? 예. 네. 이제 우리 이제 열심히 살아야 돼, 진짜. 네.